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병원 치료에 실패하고 오십니다. 그렇죠? 왜 병원 치료에 그렇게 실패가 많은가?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지피는 뭐예요? 상대방을 알고,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전쟁을 쳐도, 뭐를, 어떻게 하고 전쟁을 쳐야 된다? 상대방을 알고, 나의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예를 들어서, 이 질병이라는 게 뭔지, 왜 생기는 건지, 암이라는 병이 왜 생기는 건지, 알고 치료받아요, 모르고 치료받아요? 몰라요. 그냥 병원에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병이 낫죠. 원인이 있어서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뭐만 치료하는 거예요? 증세만. 네. 그래서 잘라내면, 암 잘라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해서 태워서 없어졌습니다. 항암 치료해서 암이 없어졌습니다. 제발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해요? 원인은 몰랐으니까. 그런 치료를 우리는 증세 치료라고 그럽니다. 증세만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를 없애주면 주죠. 이 덩어리가 왜 생겼는지 그걸 몰라. 그래서 그 덩어리가 생긴 원인은 그냥 그대로 보존된다고. 그러면서 수술해서 떼내버려서 덩어리가 없어졌다. 그거를 낫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를 나은 걸로 취급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의학, 현대의학계에서도 그건 나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 스스로 그렇게 나은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나은 걸 뭐라 그래요? 치유라 그래요, 치유.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또는 완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요즘 새로 나온 단어. 관해라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이 상당히 정직해졌어요. 이제 완치됐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관해되었습니다. 그 병을 이렇게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 병이 없어진 것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치유되었다, 완치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주 정직한 얘기예요. 제가 의과대학생 때만 해도 그 관해란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금 현재 현대의학적 증세치료로는 관해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치료를 아무리 잘 받아도 관해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이루지 못해? 치유는 이루지 못합니다. 치유는 무엇까지 제거해야만 이루어져요? 원인까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병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이 질병이 암이면 암이라는 질병, 고혈압이라면 고혈압이라는 질병, 당뇨라면 당뇨라는 이 질병이 어떤 병인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왜 나에게는 옛날에 없었는데 왜 지금 50대, 60대 와서 이런 당뇨가 생기고 또 암이 발생하고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를 알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만 재발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고혈압약 먹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아마 약 중에 고혈압약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약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혈압약을 먹으면 치유가 돼요? 치유 안 되죠. 치유도 안 되고 사실 관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고혈압약으로는 치유도 안 되고 관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치유도 그 고혈압 치료제 약으로는 치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계속 죽는 날까지 먹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치유와 치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해 주시는 것은 의사 선생들이 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치료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왜 오셨냐? 여기는 치유를 하는 곳입니다. 와,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치유하는 의사네?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해보면, 아하, 이것은 어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치유가 아니구나. 치유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말로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를 뽑아서 드디어, 와, 이제 치유가 됐어. 이제는 앞으로 이 병이 재발 안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을 탁 가질 수 있도록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치료법으로 합니다. 법. 치료법. 그렇죠? 또, 치료는 뭘로 해요? 비결이 있어. 그렇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병에 걸리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 그리고 비결을 찾아.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설악산에 이상구 박사한테 가면 무슨 비결이 있을까? 이러고 오셨다면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비결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 그렇죠. 우리 몸 모든 것이 세포예요. 뇌는 뇌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폐는 폐세포고, 간은 간세포고, 피부는 피부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병이 났다, 아,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은 뭐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세포가. 네, 세포가 병 났다.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병이라는 것은, 각종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세포가 병이 났느냐, 그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이건 간에 예외 없이 무엇이 변질된 거예요?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박사님, 그럼 질문 없어요? 세포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거 알아야죠. 그렇죠. 세포가 변질된다며요? 아, 세포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다 또는 간암에 걸렸다면 그건 정상적이던 유방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돼서 유방암이 생기고 간암이 생기는 세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 그 다음 단계. 한번 안 물어보고 싶어요? 아, 물어봐야죠, 당연히. 아, 박사님, 그럼 세포가 변질된다는데, 세포는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를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아, 이래서 내가 이 병이 생긴 거구나. 이래서 내가 당뇨가 없었는데, 10년 전부터 이 당뇨병에 걸린 게 이렇게 해서 내 세포가 변질이 돼서 당뇨에 걸리게 됐고, 이래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 세포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종류가 약 273가지 세포래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세포의 종류를 다 세봤던 273가지. 그 273가지 세포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적혈구라는 세포, 백혈구라는 세포, 뇌세포, 간세포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세포가 변질이 된대요. 정상에서 비정상적 세포로 변질이 돼. 그래서 세포가 정상에서 비정상적인 세포, 정상 세포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비정상 세포가 돼. 이것이 질병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정상이었는데, 아, 비정상 세포가 비정상으로 변했어. 그러면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든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분명해요. 예.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 세포입니다. 세포가 변질돼서 비정상 세포가 돼. 그러면 이 변질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변질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걸 알아야 이제 투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투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와보래. 또 한 달 후에 또 와보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몰라. 왜 의사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 약을 주는지,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 없어.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거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평생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암 환자로서. 그런 식으로 암이라는 질병을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관리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르고 그렇게 하래. 이렇게 되니까, 예, 100년 가야 어떻게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투병하지 말자. 내가 뭘 좀 알아보자. 예.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알게 되면, 와, 그렇구나. 알았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힘이 생겨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피동적으로. 한 달 후에 오세요. 네. 그게 뭐예요? 내 몸인데.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 보고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한 달 후에 오세요. 뭐 일주일 후에 또 와보세요. 이런 의사로서 환자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제가 배운 현대의학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당신의 질병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던 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암이라는 병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이 환자의 질병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었어요. 예, 그냥 증세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난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은 현대의학이 정말 이제는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의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 변질이다. 이 세포라는 것은 각각 그 세포들이 하는 일들, 그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장세포는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성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또는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또는 뭐예요? 그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 여러분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우리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엔도르핀이 잘 생산, 뇌세포가, 나의 뇌세포가 엔도르핀을 잘 생산하는 뇌세포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다가, 즉 다시 말해서 엔도르핀을 잘 생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뇌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지 않게 돼.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내가 행복했었는데 왜 그렇게 행복을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지 않았겠냐? 이거를 따져야 우울증을 어떻게 뭐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암 환자들만 암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한, 저도 이제 80으로서 80세 건강해요. 아무리 제가 건강해도 오늘도 이상구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어. 여러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누구든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왜 여러분만 암 환자가 됐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암 환자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부터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었고 그리고 암 환자가 되지 않고 50년, 60년을 어떻게? 암 환자가 안 됐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암 환자가 됐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수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생기지만, 왜, 이제, 그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암 환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런데 안 된다고. 왜 안 될까? 자, 안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암세포가 몸에 생겼어. 그래서 60살까지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근데 60살 때, 이게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왜? 자, 암세포가 생겨도 암 환자가 안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해? 매일매일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 나왔어. 여러분은 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잘 죽였게 안 죽였게? 매일매일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있었어. 모르는 사이에 암은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는 다 뭐예요?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병은 이쪽 반대편 각분에서 보면은 이거는 병 같지도 않는 병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매일매일 몸속에서 생기는데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우리는 매일매일 걸려. 걸리면서 동시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매일매일 어떻게 놔버려요. 왜 암세포 생기는 쪽쪽 죽이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도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생기기는 생기는데 무선적으로? 정상적으로 암세포 생긴다니까. 그런데 비정상이 된 건 뭐 때문에, 뭐가 비정상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 죽이는 게 안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아, 그럼 나도 모르게 지난 50년, 60년 동안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뭐요? 죽이면서 살았구나. 그러므로 암은 병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생활이야. 네, 일상적으로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암을 죽여. 그래서 나는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어.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기는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어떻게 안 된 거야.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던 나야. 근데 왜 이 나가 변해서 일상적으로 못 죽이는 사람이 됐냐 이거야.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이거를 모르고 병원에 가서 암 걸렸어요. 옛날부터 그냥 그때만 암 걸린 게 아니야. 그렇죠? 지난 5, 60년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죽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못 죽여서 이제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거 없애주세요. 그럼 수술합시다. 방사선으로 태워버립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웠다 합시다. 수술해서 제거했다고 합시다. 항암제로 암 그 지금 암 덩어리를 완전히 없앴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 또 생겨요. 근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 그래서 그게 점점 6개월, 7개월, 8개월 가면, 재발했네요.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야, 이거, 그냥 이제 관해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환자들은 관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없어졌대. 정말 치료 잘 받았네. 이러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료를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의사로서 그렇게는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재발할 거 뻔한데 뭐예요? 자, 근데 재발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 이제 실제로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치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극히 드물게 재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 네.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유돼버렸어. 재발 안 해. 그런 사람이 재발 안 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 현상이 되살아나서 재발 안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재발, 왜 재발하냐? 이 재발해야 돼. 그런데 재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관해는 됐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는 암 걸리도록 안 살아야지.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 철저히 내 건강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식생활도 바꾸고 다 바꾼 사람들. 아무것도 안 바꾸면 그거는 뭐예요? 다 재발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좀 이렇게 더 크고 정상세포들보다 좀 흉측하게 생겼어. 요게 이제 암세포들을 죽이는 역할.
를 맡은 면역 세포라고 합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면역 세포들 중에 암 세포를 가장 전문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이런 면역 세포, 조그만 하고 동글동글한 이런 면역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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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모든 사람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만 어느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일정 부위에 생겼다 하면 나는 모르는데 장본인인 나는 모르는데 무언가가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우리 몸 각 부위에 흩어져 있던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가 생긴 부위로 몰려듭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알아야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쫙 몰려들면, 여러분,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요 놈이 지금 암세포에게 가장 가깝게 근접해졌죠, 그렇죠? 딱 근접하면, 이 동글동글하게 조금만 해요. 동글동글한 조그만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네, 동글동글한 T세포 이렇게 큼지막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부려줘요. 아,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 활성화된 T세포들이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뿌려줍니다. 이제, 칙칙 뿌리듯이.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예. 네.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 완전히 폭삭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50년, 60년 동안은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암 환자예요. 그러면 내가 왜 암 환자가 됐구나? 원인이 뭐예요?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된단 거예요. 왜?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왜 T세포가,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동적으로 저렇게 활성화가 잘 되던 T세포가 왜 내 몸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방치하고 있어. 그러면 암은 어떻게, 자, 암 걸린 이유는 알겠죠, 이제? 그렇죠? 내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될 거.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내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내 이 T세포들이 다
다시금 활성화되도록 하면 암은 어떻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쳐야 돼. 아시겠죠? 네. 아, 그렇구나. 이번에 참 잘 왔다. 와, 그렇지. 맞는 말이지. 네. T세포가 비활성화된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T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그동안에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방치했다가 다시 나의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를 죽인다면 그것이 뭐예요? 치유야, 암의 치유. 그거는 여러분 몸에서 지난 5, 60년 동안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니까. 그 일이 다시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쉬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뻔한 거 아니에요? T세포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는 활성화되어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T세포는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하게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렇죠. 요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는. 그러면 뭐를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예. 네. 예. 네.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생겼던 T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거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물어봐야지. 아,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의 이제 세포. 정상세포, 비정상세포. 우리 이 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것은 세포의 뭐의 변질이에요? 성능의 변질이 생긴 거예요. 자, 성능 그러면, 예? 성은 뭐예요? 성질. 그 다음에 능은 뭐예요? 하는 일. 능력. 그래서 성질과 세포의 성질과 활동 능력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능은 변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의 성능은 여러분 뭐 가지고 결정돼요? 이 컴퓨터. 컴퓨터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란 그렇게 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앱들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앱들이 깔려 있어요. 그 앱 그 프로그램들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앱에, 앱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4일마다 또는 일주일마다 검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네, 바이러스가 뭐를 몇 개가 들어와서 뭐 변질이 됐냐, 안 됐냐. 계속 검사하면서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들도 세포 한 개 한 개가 꼭 컴퓨터 같아요.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앱이 깔려 있어. 뇌세포 안에는 엔돌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앱이 깔려 있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세포 안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걸 행복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T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면역 프로그램. 면역 프로그램이 깔려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앱이 작동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컴퓨터에 그 어떤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고 싶은 앱을 탁 쳐야죠. 그렇지. 클릭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 여러 앱이 깔려 있는데,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무슨 앱을 클릭을 해야 될까? 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즉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앱을 탁 클릭을 해주면 그 앱이 어떻게 해? 꺼져 있던 앱이 켜지잖아.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자꾸 빨리빨리 닳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그냥 금방금방 그냥 방전이 돼버려.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은 24시간 간다 그랬었는데 저는 한 6시간 만에 그냥 배터리가 방전돼. 왜? 수많은 앱을 켜가지고 사용하고 안 꺼서 그래. 그래서 요즘은 모두 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탁,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하도 애를 먹어서 이제는 꼭 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모두 끄기 탁.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한 2천여 가지의 그 유전자 앱들이 있는데, 그거를 골라서 클릭을 하고, 우리는 클릭할 줄 몰라요. 여러분, 클릭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응. 그렇죠? 우리는 핸드폰 앱이나 클릭할 수 있지.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앱은 누가 클릭을 할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해, 여러분. 예. 여러분, 클릭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앱 보고 내 뜻을 전하는 거죠. 내 뜻을 전하는 거를 신호라 그래. 신호라. 무슨 신호? 켜져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게 신호가 뭐예요? 전기 신호예요. 우리가 클릭하는 거는 우리 손가락 끝으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정전기가 나고,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탁
시작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쫙 들어가서, 아, 우리 주인님이 이 앱을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야? 끌고 싶으면 해서 끄기요. 꺼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 하나하나, 그 컴퓨터 하나하나를 아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앱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지금 그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나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동안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요. 그게 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몰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응. 그러니까, 자, T세포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앱이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그래서 그 T세포 안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이게 이제 유전자 모형인데, 그런데 색깔이 다 다르죠. 이 각기 다른 색깔에서는 각기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는 엔도르핀을 만들어내고,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각각 여러 종류의 물질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자, 이 T세포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동글동글 할 때는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요. 유전자가 켜지면, 쫙,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그래서 이제 아주 근접하게 접근했을 때 무엇인가가 뭐예요? 앱을 켜야죠. 이 빨간색 앱을, 그렇죠? 여기 클릭이 탁 가. 이게 무슨 클릭인지? 가면 이게 착 켜져요. 이게 착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T세포가 착 켜지니까 커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T세포가 활성화됐다. T세포가 활성화된 이유는 그 T세포 안에 있는 뭐가 켜졌기 때문이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왜 켜졌다? 클릭을 받았다. 클릭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보낸 일이 없는데? 그거는 일단 모르는 걸로 해둡시다. 그것까지 좀 이제 밝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제 흥미진진해요, 안 해요? 예,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전 참 재밌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돌기 시작해? 생기가. 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클릭을 받는 거예요. 즉 클릭을 받는다는 것은 생기라는 것이 클릭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뭐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3년 전에 생기를 많이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었다.
자, 생기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일까? 그래서 생기를 그냥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기를 잘 받으면 되는데, 그 생기를 못 받을 형편이 됐다. 어떤 형편이에요?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겼다. 나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따라 나와요? 죽겠네. 죽겠네는 뭐예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야 클릭해서 켜지는데, 유전자 안 켜지니까 암세포도 못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맛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자. 네. 여러분의 얼굴에 이제 미소가, 그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자, 미소가 나타내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되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 즉, 이 노란색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즉 생기를 받아서 켜지니까, 아, 이제는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알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 생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제 이쯤 되면, 그러면 내가 낳을 수도 있겠구나. 생기라는 게 답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실 동안은 생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체면 치료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책이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지.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지려면 클릭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클릭이 바로 기야. 그게 생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돼. 이때까지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를 않고 계속 꺼져 있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공급을 해야 돼? 생기를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돼? 배워서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알면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알면 안 돼. 아, 그렇구나! 라고 뭐예요? 내가 그걸 느꼈을 때 엔돌핀도 살짝 나오죠. 왜? 그 알았기 때문에 받는 그 힘, 그 생기가 내 엔돌핀 유전자도 살짝 켜졌으니까. 그래서 내, 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표현을 하셔야 돼. 행동으로. 겉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지, 박수로.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박수를 그냥 암 투병 하시느라고 뭐 박수 칠 기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나의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이 암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발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돼? 뭘 잘못 알면 오히려 유전자 꺼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모르는 게 약이다. 또는 아는 것이 병이다. 유전자 꺼지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안 배웠던 것보다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 뉴 스타트에서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한 가지 그 원칙, 원리를 다,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나?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가짜. 자.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나 참.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그게 거짓말이었네. 그 자식 나를 속였구나. 참. 그 다음에 기가 막히죠. 진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유전자를 켭니다. 거짓 반대는 기가 막혀요. 이야, 그 자식 그런 놈이었어. 나 정말 기가 막히네.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그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 다 기가 막혀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최근에요,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가 내 마음 속에 가지는 뜻이,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약이야, 약.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의 뜻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내 기분 상해 죽겠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소화를 잘 시켜주는 소화제라도 환자의 기분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토할 것 같아. 소화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약은 내 마음을 초월하지 못해요. 네? 내 마음이 가장 나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가장 강력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말은 옛날부터 다 사실 우리가 알았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뭐 먹기에 달렸다 그래 그러고 살아왔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그 맞는 말이야 이제. 이제는 학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소 일소 일노 일노. 그것도 이제 다 증명이 돼서 과학적으로. 내가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뭐예요? 한번 늙는다. 이제는 이제 과학 다 그게 통계적으로 다 나왔어.
그래서 특히 암 환자이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야, 이게 이제는 그냥 그렇다 카드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카드라, 그럴듯하네. 이러고 지나갔지,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내 속에, 내 속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시키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유전자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질병은 세포가 변질되는 것인데 세포의 변질은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뭐가 있다? 앱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유전자가 있다. 즉, 유전자 속에 앱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장난을 쳐놓으면 컴퓨터가 작동을 잘 못하는 원리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우리가 뭘 이제 알게 됐어요?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타임 잡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타임 잡지에서 지금 표지에다가 뭐 타임 잡지는 의학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이런 거를 주로 다루지. 그런데 이 2010년 1월 18일자 이 표지 예, 이 특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당신의 유전자, DNA,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destiny, 운명이 아닌가예요. 그동안, 오랫동안에,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뭐였다? 유전자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면 딸도 어떻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엄마의 유전자에 따라서 딸이 유방암에 걸릴 뭐예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딸의 운명은 결국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네. 물론, 그럴 수 있어. 있지만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엄마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유방암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살아갈 것이냐? 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유전자가 완전히, 엄마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가 있으니까 나도,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를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배웠으니 병이 왜 걸리는 줄을 설명할 수 있었게 없었게?
없었지. 그러니까 증세 치료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질병 치유 아니에요. 그렇죠?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몸에 있는 암, 당뇨병, 이거 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이 질병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치료만 될 뿐, 치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변할 수 있는 거.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정반대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얌전하게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성과 함께, 이야! 좀 오버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자, 그래야 생기가 막 확 들어와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유전자는 시시각각 우리가 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시시각각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이 유전자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가는 이제 자세하게 과학적으로도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발전되면서 될수록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내 T세포에 그래서 그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야 켜지는데, 그거 기가 막힐 일이, 그래,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 네. 이제 알았어. 그때 내가 반응을 뭐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 어떤 반응을 해버렸어? 기가 많이 막히지 않고 조금밖에 안 막히는데도 나는 기가 막혀 죽겠어! 라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부정적으로 오버하면 부정적으로 유전자가 더 꺼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가능하면 뭐예요? 더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와, 해지. 그렇지. 예. 예. 여러분, 얌전 빼내려고 병 안 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뉴스타트 하는 동안만이라도 뭐예요? 한번 안 얌전 해보세요. 예. 아, 그렇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저는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80이 돼도 이렇게 뭐예요? 계속 젊을 때부터 하던 계속 꼭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몸 컨디션도 좋고 항상 생기가 넘치니까. 네. 그 뭐 분명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 타임 잡지
이 정치, 경제, 문화, 뭐, 이거 하는, 이게 놀래가지고, 이거를 대서 특별하지 표지에까지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나왔네. 얘는 누구냐면, 4살 먹은 이락의 고아입니다. 왜 고아가 됐냐? 누나 결혼식을 한다고 하다가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다 죽었어. 엄마, 아빠, 형, 다 죽었어. 완전히 고아원에 갔어.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어. 밤새도록 울어.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그 마당,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이제 신발 벗고, 어디에 가서 안겼어요? 엄마 가슴에 안겼어. 여기는 엄마 가슴이야. 엄마 가슴. 나 엄마한테 안겼어. 예. 네. 그를 안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엄마 살아계셨을 때, 그때 안겼던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밤새도록 어떻게? 잘 잤어. 왜? 우리 사람을 잠을 재우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진 거야. 왜?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내가 드디어 증세 치료는 그만하고 그렇죠. 이제야 내가 와야 될 곳을 왔구나.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우리 로고가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리고 이건 뭐를 알면 아는 것이 힘이다. 진, 진실, 선. 선을 알았다 하면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구나. 아, 감사하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기뻐요?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요. 감사. 선하구나. 나에게 선을 베푸셨구나. 진. 아, 이게 진리구나. 선. 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고. 그거를 알게 됐다. 모를 때는 유전자 안 켜졌지. 그 다음에 뭘?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다움을 모르면 생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강의를 쭉 듣다 보시면, 이야, 참,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뭐요? 뭐, 배우고 알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쉽게 벌 수 있느냐, 어쩌고저쩌고만 했지. 이렇게 생기를 주는, 뭐예요? 진리에도 관심이 없었고, 선, 어떤 것이 진짜 선인가에도 관심이 없었고, 정말 그 아름다움도 추구하지 못했다, 못했구나. 그래서 생기를 받을 수가 없도록 살았고, 거기에다가 또 기가 막힐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내 유전자들이 꺼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인이 쫙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 마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바꿔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그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를 해서 하면 그 내가 그 뉴스타트를 통해서 받는 생기로 말미암아 나의 유전자들이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구나?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실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기다렸어요. 증명될게 안 될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학자들 논문 이런 걸 보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내 몸 속에 있는 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내 암도 치유될 수가 있고 나 우와 했지. 그래서 여러분 함성을 한번 지르면 간대미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더 크게 지르고 싶고 그래요. 그럴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 여러분, 이게 보통 한 50명, 60명 되면, 꾸나! 와! 함성 소리가 대단합니다만은, 여러분 숫자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목청이 터져라고. 자, 합니다. 다시. 드디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생기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야,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야 돼. 분위기도 키예요. 그래서 참 뉴스타트 분위기가 뭐예요? 좋았어. 정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큰 뉴스타트 분위기 참 좋았어라는 회상만 해도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와! 우후! 네. 그래서 오바 좀 하세요. 오바, 예, 네. 오바. 뭐랄까 대충 아주 얌전하지만 저기 왈가닥이 딱 한 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여러분 힘내서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을 수 있구나. 알았다. 정말 잘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를 공부하시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